우리 경기도민 전체를 대표해서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 내년에 우리 성인님을 비롯한 우리 유령성 관계자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뵙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지난 10월 자매 결연 30주년을 맞아 랴오닝성을 방문한 김동현 경기도지사. 이어 3주 만에 랴오닝성 기업인들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28개사 30명으로 구성된 랴오닝성 경제무역 교류단. 교류단은 대한민국 벤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고 경제무역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한중경제협력을 위한 김지사의 행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3일에는 한중경제협력 포럼에서 주한중국 대사를 비롯한 한중유관기관, 경제인 500여 명과 만났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과 중국이 더욱더 돈독한 경협력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함께 쳐나가기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봅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